한 우리 딸이 올해 마흔 하나라. 네, 눈물이 나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책을 쌓아서 이렇게 시를 주면은 아마 몇 건 될 거예요. 살아온 걸 이렇게 한다면. 차라리 처음이라면 배라도 띄울 텐데 얕은 물이 휘감고 도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. 장이라도 가려면 여벌옷을 가지고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. 그때 자주 먹던 것이 아주까리 기름으로 볶은 이 누나물이었습니다. 물개나 참깨가 좀 귀할 때 이걸 썼단 말이죠. 그렇게 참깨는 노는데 왜 김아지는 왜 김아지는 예, 예. 못 노나. 아이고 현대 받았던 기름 정도야 저게. 아니 옛날부터 이거 참기름 보던 마구 젖고는 주기도 좋다 그래. 네. 양념을 좀 더 해야 되는데, 예. 무에다 기름, 이 아주까리 기름 위에 별미인데? 예. 아이, 권사야. 뭔가 발견하지 못한 애인의 마음 같은 거. 이 아련한 맛. 참 아련한 시절. 아주까리 기름에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 아련함이 있었습니다. 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다해도 동백간에 피어나던 내 사랑만 마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서리서리 동동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려. 이야 가수야 가수 가수. 아 이것도 비마지도 송곳띠는 이 불거지가 먹네. 요 이퍼리 야그란 젖띠는 요 이래 먹잖아요. 아주까리를 심은 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회룡포에서도 200개만 심어 놓으셨네요. 대보름에 아주까리 잎으로 나무를 하려고 심은 거랍니다. 잎을 삶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걸 이거. 이거는 삶아 먹으면 참말로 유명해요. 삶아 묻히 먹으면 좋아요. 어떤 이렇게 생 이렇게 큰 거 따먹는 거야? 큰 거 이런 거 따가지고 삶아 놓으면 요거 쭈가를 요래 쫄쫄 훑어가지고 그래 먹게. 긴 거는 요래 힘줄을 훑어가지고. 좀 이따가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어? 이거 좀 하신 맛있게 먹는 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, 언니? 이제 따면 되는가? 안 되지. 왜요? 지금 따면 안 돼요? 안 되지. 저울에 따야 되지. 이제 설이 올라가면 따야 되지. 아, 설이 올 때쯤? 어, 설이 올 때. 아이고, 나 어디 가서 만져야 되지, 못 가다. 아이고. 아니, 서리가 와야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잎이 또 있습니다. 바로 깻잎입니다. 사시사철 깻잎을 먹는 지금의 사람들은 서리 맞기 전 딴 깻잎의 그 진한 맛을 모릅니다. 하긴 우리가 먹는 깻잎이 들깻잎인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. 서리 오기 전 딴 깻잎으로 1년 두고 먹을 깻잎김치를 담 겁니다. 이건 작년 10월에 만들어 둔 건데요. 누런 색깔에서 진한 깻잎 향이 펄펄 납니다. 지금은 들깨를 많이 심었지만 사실 할머니는 들깨를 잡수지 않았답니다. 그때는요, 우리 머리칼 때는 들깨는 뜰려난다고 못 먹는 줄 알았어요. 참깨만 먹고. 우린 그래놨어요. 예천 분들이 대부분 그랬답니다. 참깨의 고장답습니다. 식용유가 없던 시절, 참기름이 귀하던 시절, 우리 밥상에서 기름 역할을 한 또 한 가지. 네, 그건 돼지 비계였습니다.